you here today.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a warm welcome to you and your delegation to the UN. Your visit is very significant to us, as it coincides with 35 years of our diplomatic relations and as Brunei takes on the role of country coordinator for ASEAN-ROK dialogue relations and to bring our relations to a new height. Before we proceed to discuss our bilateral and regional matters, I would like to invite you, Mr. President, to say a few words. From you, I should take your conduction now. 국민 초청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관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브루나이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두 나라는 수교 후 지난 35년간 인프라, 에너지, 인적 교육 등 개방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브루나이의 국력과 발전을 상징하는 임파스 대교와 템프론 대교의 건설에 기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브루나이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브루나이가 한 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한국 아세안 간의 관계 발전을 이끌어주고 특히 국왕님께서 올해 한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계 통화와 번영을 위해 국왕님께서 지혜를 많이 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왕님께서 국민과 소통하게 소통하며 국민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편 비전 2035 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가 발전을 이뤄나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의미를 표하고자 합니다. 나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브루나이의 비전 2035 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되어 미래의 신기술,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넓히고 공동전념을 함께 이뤄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북빙 방문이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협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올 11월 한 아시안 특별정상회의 위해 국왕님을 다시 뵙게 되길 희망합니다. 국왕님께서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시면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우리 한국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더더욱 기뻐할 것입니다.